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란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배우자 외도를 알게 된 후 대응하는 그 흔한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기 위한 처절한 복수극을 벌인다거나 억울한 심정으로 휘청거리다 맞바람에 빠지는 것과 달리 냉철한 현실 인식하에 낮은 자세로 실속을 챙기며 훗날을 도모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칼 들고 싸우기보다는 결제는 나를 훗날로 미루며 와신상담하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 나의 운명이 백척간두 위에 서는 위기가 닥치면 생존을 위한 피 튀기는 논쟁들이 벌어지죠. 우리 내부의 힘을 먼저 기르자는 자강파와 외세를 끌어들여 부족한 힘의 균형을 메꾸자는 외세의 의존파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침략을 받았을 때도 결사항전으로 맞서 싸우자는 주전파, 척화파가 있는 반면에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실과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화파 또는 화친파가 논쟁을 벌입니다. 전쟁 와중에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남편 외도에 대응하는 것에도 여러가지 방법들이 1분 1초가 다르게 아내의 마음속에서 날카롭게 충돌하게 됩니다. 다른 일과 달리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아내는 가슴은 답답해지고 우라통이 터져 미칠 것만 같아지죠. 남편이 조금만 늦어도 이제 닥달하게 되고 이제 불안해집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연놈들을 쳐죽이고 싶고 저 더러운 인간을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때 감정에 휩싸여서 일을 벌였다가 상간녀와 서로 고소와 맞고소를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기도 하고 상간녀에 대한 복수와 응징에 집중하다 되레 이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더 악화돼서 전혀 뜻하지 않은 이혼을 맞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과정도 진흙탕에 개싸움 마냥 치르죠.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에 들어가 서로를 잔인하게 물어뜯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이혼 사례가 탤런트 박철과 옥소리의 박영이었습니다. 전문가라면 누구나 최악의 이혼 케이스로 뽑을 겁니다. 아마 소송은 물론이고 서로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을 더 쓰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 폭로전까지 벌였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입힌 것은 물론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인 거예요. 뭐 아름다운 이별은 없죠. 이혼이 아름다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개싸움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러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막무가내 행동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런 이득을 가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접하고도 차분하게 대응한 오늘의 주인공 여사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개잡놈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이후 줄곧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골치를 알아봤기 때문이죠. 나는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 결혼 후 7년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했지만 3년 전 자궁암이 발견되면서 회사를 그만뒀죠. 결혼 2년차 되던 해 남편 사업이 잘 안돼서 김여사 혼자 외벌이로 야근에 밤샘에 뭐 생활비도 그렇지만 남편 사업 재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니까 계속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밖에 나가 친구라도 만났을 때 기죽을까봐 기분 상하지 않게 용돈도 꽤 많이 집어주었죠.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야 힘이 난다는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행여나가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면서 기죽지 않을까봐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꼬박 3년간을 사업 준비한다, 아이템 고른다, 투자자 만난다는 이유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놀고 있으면서도 항상 집을 나설 땐 출장 간다고 했고 출장비도 뜯겼습니다. 사업 준비한다는데 뭐 김여사 마음에 가지 마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주말 우연히 김여사는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꼭 시작은 핸드폰이에요. 웬 유부녀와 채팅 어플로 낯뜨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던 창이 바로 뜨더군요. 뭐 남편은 심심해서 처음 해본 거라고 변명하고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사과를 받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어디 사과 한마디 받고 잊혀진 게 아니잖아요. 김 여사는 채팅창을 본 이후에 남편과 함께 쓰던 PC도 이리저리 뒤져보게 되고 검색도 해보면서 아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 말대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남편은 김 여사와 연애하던 때부터 사업 접고 집에서 놀던 때에도 사업 준비한답시고 지방 출장 다닐 때에도 지속적으로 성인 사이트, 만남 사이트, 무슨 채팅 사이트 이런 곳에 여러 개 가입해서 별의별 글을 다 써놓고 김 여사가 벌어준 사업 자금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여행을 다니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순진하게도 김 여사는 이제 걸렸으니까, 다신 안 그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 없겠거니 하는 마음과 에이 자기도 인간인데 이제 정신 차리겠지, 그만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 여사는 돌이켜보면 힘든 직장 생활이라도 그 하고 있던 때 바로 그때 이혼을 했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 건강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남편은 소위 출장이라는 걸 다니며 온전히 딴 여자와 하고만 논 것만은 아니었는지 결혼 5년차 되던 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 뭐 판매한 물품에 대한 수금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 돌아오게 되면서 목돈도 생기고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보자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함께 온다고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받아보니까 자궁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그때부터 시작된 마음앓이가 우울증으로 발전했고 아무래도 이것이 암으로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온 게 후회스럽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면 그 뭐 멈출만도 한데 그 와중에도 남편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살짜리 여학생과 교제를 한 적도 있고 거래처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또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사업하느라 결혼도 미룬 채 살아가고 있는 노총각으로 했다가 유부남이라는 게 발각이 돼서 아주 난리 났었죠. 결혼 문턱까지 갔었으니까요. 요즘은 가학과 자학성 변태행위를 한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에서 한 여자를 만나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싶습니다. 뭐 결혼 안 한 처녀인 것 같아서 김 여사는 지금 만나는 남자가 유부남이니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연락해서 일 알려줬는데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왜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남을 계속 이어갈까? 편하고 재밌으니까. 뭐 긴 말할 것도 없었고 이젠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아니고 항암 치료가 끝나는 2년 뒤를 기점으로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참으려고 하는 거죠. 뭐 지금 남편이 버는 돈 그 김 여사가 안 쓰면 모두 내연녀한테 갖다 쓸 게 뻔하니까 뭐 차라리 그 돈으로 자신의 병원비 내고 치료비 쓰자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후 모든 것을 김 여사 자신의 행복감을 올리고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데 맞춰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남편 바람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김 여사는 이제 그 개잡놈의 생활에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할 것도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선 너무 많은 곳에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명상을 배웠고 또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1년 전쯤에 남편이 중형 아파트를 하나 사면서 지나가는 말로 이번에 사는 아파트를 당신 명의로 해줄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김 여사는 옳다구나 하고 남편에게 무척 기뻐하는 척과 함께 그날 남편에게 더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남편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김 여사에게 너그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도 김 여사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에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하는 듯 보입니다. 제가 그럴수록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수월할 테니까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편으로 김 여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이 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손재주가 있었던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처녀짝부터 조카들 옷은 물론이고 김 여사의 아이들 옷도 손수 만들어 입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쿠션과 같은 뭐 집을 장식하는 소품과 아이 옷을 만들어 팔면서 뭐 더불어 카페도 함께하는 그 샵을 운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학원도 다니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갔습니다. 얼마 전 드디어 김 여사가 자녀 샵을 열었습니다. 아, 뭐 남편은 아픈데 몸조리 하면 됐지 무슨 돈벌이 하려고 그러냐고 반대를 했지만 그냥 놀고만 있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남편을 얼르고 달래서 일을 성사시켰죠. 뭐 사업 초기라 매출은 크지 않지만 자리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대세인 온라인 판매 방법도 틈틈이 배우고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감이 김 여사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젠 그 개잡놈 남편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 김 여사는 2년 뒤 암 완치 판정을 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어떤 상간녀를 만나든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김 여사의 훗날을 도모할 독립생활 준비는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바람을 피우시는 분들이나 처절한 응징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훗날을 도모하시는 분들이 정말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거라 믿고요. 뭐 감정풀이는 쉽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도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더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보탬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속이 후련한 것도 잠시 잠깐일 뿐이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 무르익어 최고의 기회가 올 때까지 몸을 낮추고 내색도 않고 자강과 준비로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